미쳤죠? 너무 좋죠? 얘는 글리터가 제일 좋아요. 무슨 일이야? 나야 앞으로 이거 좀 쓰지. 이거 봐봐, 얼마나 더러워. 꼬질꼬질 그 자체. 이거 막 꼬순내 날 것 같잖아요. 아, 냄새나. 아, 냄새나. 불안해. 없으면 안 되겠어. 막. 저 이거 소개해도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영상에서는 기초표 상반기 결산을 했다며,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물랑이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고 재밌어하는 바로 색조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상반기 내내 너무나도 잘 사용을 했었던 색조템이랑 자파류까지도 같이 소개해볼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쿠션. 나 정착한 쿠션 너무 좋아. 진짜 좋아. 진짜 좋죠? 미쳤죠? 너무 좋죠? 5위에 얼티밋 핏 롱에어 진 쿠션. 그 연청 쿠션이 있고 얘는 진 쿠션인데, 연청 쿠션은 그냥 토너 쿠션이라서 커버력이 없고 이 진 쿠션이 약간 찐이에요. 그 뭐랑 비슷하냐면 헤라 불쿠랑 정샘물 쿠션을 합쳐놓은 듯한 느낌이야. 너무 좋아. 제가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들 혹해요. 막 어? 헤라 불쿠랑 정샘물이랑 합쳐놨다고? 그 헤라 불쿠의 커버력이랑 정샘물의 약간 그 촉촉한 그 밀착력을 같이 합쳐놓은 듯한 느낌이다. 저는 라이브 때 구매했는데 그때 당시에 본품 하나에 리필 두 개였거든요. 리필 두 개째를 지금 넣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네이버에서 라이브를 리안이가 또 하길래 또 샀어. 또 쟁여놓으려고 이걸 또 구매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잘 씁니다. 아마 올 여름부터 가을까지 아마 이 쿠션만 쓰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나도 잘 써요. 뒤집어버려요. 너무 잘 쓰니까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미쳐 미쳐 난리다. 뒤집어져. 기절이야 기절. 난리다. 깔끔한 게 굿! 아 그리고 이것도 좋아요. 어뮤즈의 아이컬러 팔레트. 요즘에 이거 근데 왜 유튜버 분들이 리뷰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런칭된 다음 날인가? 구매해서 쓰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뭐 하루 이틀 빼고는 얘만 쓰고 있어요. 너무 잘 쓰고 웜 팔레트, 쿨 팔레트로 나왔는데 최근에 제가 만나본 팔레트들 중에서는 가장 뭔가 퍼스널 컬러에 집중도 잘하고 활용도가 가장 높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냥 만족도 100%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소프트한 톤도 들어가 있고 블렌딩하는 컬러도 두 가지가 들어가 있고 이 글리터가 그 퍼스럭퍼스럭 글리터가 아니야. 정말 딱 밀착되는 글리터가 써보면 피부에 촥 붙는 게 다른 글리터를 안 써도 될 정도로 만족도 최고. 그리고 블렌딩 컬러까지 있어서 이 팔레트 하나로 메이크업을 끝낼 수가 있다. 웜톤도 진짜 괜찮은데 쿨톤이라면 쿨장비도 진짜 괜찮아요. 웜톤인 저는 그냥 궁금해서 사봤는데 만족도 있어가지고 약간 쓴 흔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쿨 메이크업 하고 싶을 때 쓰기에도 괜찮다. 컬러 팔레트 잘 뽑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올 초부터 잘 썼던 건 이거죠. 페리페라의 심플레이 니팅 코랄이랑 펄리글로. 뭘 더 잘 쓰냐고 물어본다면 니팅 코랄을 그냥 좀 더 잘 쓰는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오브 베이직이라서 잘 쓰는 것 같고, 이게 올 초에 나왔죠. 봄의 타겟으로 나왔는데 저는 무난하게 잘 썼던 것 같아요. 그냥 오늘 좀 약간 뮤트한 느낌으로 하고 싶은데 못 쓰지라고 한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 펄리글로로 손이 갔던 것 같아서 상반기 결산을 해보니까 얘를 진짜 잘 썼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글리터가 진짜 좋아요. 소성 글리터라고 해야 되나? 촉촉한 느낌이라서 고가의 글리터 느낌이 아주 뿜뿜합니다. 그리고 또 홀리카홀리카의 머처 피치랑 라이프 베이즈. 전 이렇게 약간 컬러 존재감 확실한 거 좋아하거든요. 둘 다 얘도 웜 하나, 쿨 하나. 쿨 분들이 이걸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라이프 베리즈. 그리고 쿨 팔레트 중에서는 이게 약간 인생 컬러로 많이 꼽히다 보니까 이거 추천드리고, 나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피치지. 머츠피지 엄청 잘 써가지고 이거는 팔레트 두 통째 쓰고 있어서, 이건 출시된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다지 신상 제품은 아니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상 중에서 좀 잘 쓰는 거 이거 라네즈. 이거 써봤어요? 괜찮지 않아요? 최근에 나왔던 파우더 중에서는 만족도가 높아요. 안에 퍼프도 그냥 퐁실퐁실하고 메쉬망이야. 미쳤어. 누르면 퐁퐁퐁퐁 나와가지고 퍼프로 쓰기에도 괜찮고 브러쉬로 쓰기에도 너무 괜찮아. 무슨 일이야? 나 앞으로 이거 좀 쓰지. 나 메이크업 포에버 안 쓰고 이거 쓰지. 너무 좋잖아. 메이크업 포에버 34,000원이니까 43,000원이잖아요. 이게 훨씬 낫지. 이거 쓰지. 그리고 이건 안에 퍼프도 들어가 있는데.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잘 쓰는 거. 3C 더블 노트. 나한테 항상 물랑이 분들이 언니 글리터 못 썼어요 라고 하면 열의 여덟은 더블 노트거든요? 더블 노트라고 이제 말하기 너무 민망한 거야. 이 언니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더블 노트래라고 할까봐. 그러니까 좀 신상도 써줘야 되는데. 하지만 나는 죽었다
바뀌어놔도 더블 노트다. 그래서 몰라 이 문제. 이제 내가 대답을 안 하는 거는 알려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대답하기 민망해서다. 이거랑 또 잘 쓰는 거 플린의 1호 또 잘 쓰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간 원조는 더블 노트다. 이 더블 노트가 아이돌 글리터로 엄청 유명해요. 눈에 별을 총총총총 박은 것 같은 느낌이라서 써보면 괜찮고 얘가 조금 더 파스락파스락 거리는 제형감이고 플린이 조금 더 액체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약간 취향껏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이게 가장 핫하지 않았어요? 저도 이거 너무 잘 썼던 제품이라서 이거 들고 왔습니다. 이런 게 찐인 거 알죠? 짜잔 하고 나타났는데 새 제품 나오면 아 뭐야 이런데 이거 봐봐 얼마나 더러워. 꼬질꼬질 그 자체 이거 막 꼬순내 날 것 같잖아요. 아 냄새나 아 냄새나. 근데 이런 게 약간 찐이다. 왜냐면 내가 오늘도 썼기 때문이다. 써보면 그 속눈썹을 이렇게 바짝바짝바짝 올려주기 너무 괜찮아가지고 이거 쓰면 다른 거 못 씁니다. 너무 잘 쓰고 내 주변에 메이크업하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한테도 내가 이거 선물로 해줬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잘 쓴 제품이라서 이거는 아마 죽을 때까지 쓰지 않을까? 요 디테일을 살려주기에 요만한 애가 없는 것 같아요. 굿. 자자. 내 눈을 책임지는 아이가 등장을 했습니다. 365일 중에서 외출하지 않는 날 빼고는 360일을 얘를 붙이고 나가요. 저 이거 선런칭 때 구매했는데 선런칭 때 제가 50만 원을 돈 주고 구매했거든요. 근데 아깝지 않다. 그때가 가장 쌌거든요. 100만 원 살걸. 진짜 그 정도로. 아 뭐야 오버하는 거 아니라 근데 진짜로. 정말 진심으로. 이거 말고 아이미 속눈썹도 사보고 깜빡 속눈썹도 사보고 엘라 속눈썹도 사보고 쿠팡 것도 사보고 엘스몰 것도 사봤는데 다 비교를 해보고 내 눈에 다 붙여봤지만 가장 자연스러우면서도 아이돌스러운 속눈썹과 눈을 연출하기에는 더툴랩 미만 짜부다. 더툴랩 최고다. 095i는 약간 진하게 연출하기 괜찮고 113i는 길고 청순하게 연출하기 괜찮아서 이거 잘 쓰고 있고 이거는 새로 출시를 한 제품이에요. 통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쓰기에는 이것도 괜찮아서 같이 쓰기에 나쁘지 않아요. 그날그날 나의 기분 상태, 나의 눈 상태, 나의 그날 메이크업 룩에 맞춰가지고 매일매일 고르는 재미에 빠졌다. 오늘은 095i를 해볼까? 113i 해볼까? 잠만 통속눈썹 가볼까? 하면서 매일매일 약간 나만의 그 눈썹 연출하기에 바쁘거든요. 몰랑이분들도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고 초보자분들이라면 통속눈썹부터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판왕에 도착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다 제가 돈 주고 구매한 웨이크 워터 블러링 픽싱 틴트예요. 아까 우리 세 번째 몇 개였지? 23개. 버린 거 빼고 다 쓴 거 빼고 지금 내 파우치 안에 있는 거만 23개. 저는 외출할 때 외매 워블픽이 없으면 당장 올리브영 달려가서 두 개씩 사나요. 막 불안해. 없으면 안 되겠어. 막 금단 증상이 있거든요. 외매 워블픽이 없어? 그럼 저 그날 라이브 방송 못 해요. 아 진실. 라이브 방송을 하면 저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말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입술이 금방 지워지는데 지속력 좋으면서 착색이 오랫동안 지속된 틴트가 잘 없어요. 워블픽 빼고는 내 입술 색을 지켜주는 제품이 없어가지고 차 안에도 있을 정도로 이거는 꼭 갖고 다니는 제품이고 그래서 1호부터 10호까지 다 있었고 1호랑 6호랑 7호 그리고 10호가 단종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빠르게 단종됐는데 그때도 단종되기 직전에 내가 약간 쟁여놨었거든요. 쟁여놨는데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와가지고 못 구하고 있고 이것도 지금 왕창 쟁여놓은 이유가 이거 곧 리뉴얼할 예정이거든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리뉴얼이 이미 됐겠다. 7월 1일 기준으로 리뉴얼이 될 예정이고 자 여러분 많이 보셨죠? 저희 샘플링 지겹게 했잖아요. 70일 정도 쉬지 않고 지금 샘플링을 계속 해왔고 1차, 2차, 3차까지 샘플링을 거쳐가지고 총 8가지 쉐이드 컬러로 웜톤 4가지 컬러, 쿨톤 4가지 컬러로 출시를 했어요. 짜잔! 이렇게 나올 때 예정입니다. 되게 귀엽지 않아요? 예뻐졌죠? 케이스가 더 예뻐졌어. 제가 얘만 한 60만 원 이상 구매를 해봤잖아요. 투명한 케이스가 시간이 지나면 변색되거든요. 특히나 직사광선 받거나 파우치 안에다가 막 돌아다니면 변색이 쉬워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외매에서 고민이 많았는지 이번에는 약간 불투명한 케이스로 좀 깔끔하게 뽑았고 그래도 바깥에서 컬러칩을 확인할 수 있게끔 가운데 예쁘게 또 띠를 둘러줬어요. 나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떤 컬러가 어떤 건지 알 것 같아. 얘 1호? 얘 2호? 얘 3호? 어? 맞아. 얘 4호? 맞아 맞아. 와 씨, 잠깐만 블라인드 테스트 잠깐만. 5호가 좀 쉽지 않아. 5, 6, 7이 좀 어렵거든요. 5호, 6호, 7호, 8호 같은데? 맞나?
맞아. 너무 많이 받았어. 이야, 나 진짜 많이 봤구나. 나 다 외웠네. 5, 6, 7, 8. 맞았어. 그래서 이것도 아마 곧 출시가 될 예정이고 아마 이 영상 올라갈 때쯤에 몰랑이분들도 쓰고 있겠다. 그럼 몰랑이분들도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후기 남겨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원래 기존 워블픽이 다 좋았는데 이게 약간 마른다? 라는 약간 쪼임 현상도 심했고 건조한 입술이 바르면 세로주름이 조금 부각된다라는 리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시간이 지나면 약간 요플레 현상이 어쩔 수 없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단점을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그 최적의 픽싱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그 BM님이랑 고민을 많이 해서 픽싱 시간을 조금 더 천천히 늦췄고 그게 첫 번째였고 요플레 현상을 좀 최대한 줄였어요. 그 다음에 중채도의 요 명도는 그대로 살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컬러를 발색을 해보면 그 예쁜 화사함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았나. 착색도 기승전 핑크는 얘 원래 아니었거든요. 그 착색도 그대로 살리는 작업 했습니다. 몰랑이 분들의 후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또 자파류 진심이지. 저 이거 소개해도 돼요? 어디 거지? 저는 오아 거거든요. 써봤어요? 안 써봤어요? 저도 이거를 며칠 전에 사봤는데 매 언니가 같이 어디 여행을 갔는데 이거를 가지고 와서는 저한테 영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행 갈 때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생긴 게 너무 기괴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를 왜 필수템으로 얘기를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쿠팡 로켓 배송으로 주문을 해가지고 써봤는데 30년 인생 양치를 진짜 깨끗하게 잘했고 내 치아가 굉장히 깨끗하고 내 입안에 찌꺼기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하고 나니까 입 안에 찌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양치를 하고 났는데도 아이 그 지금 안 믿는 저 눈치 아이 진심으로 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다 양치를 하고 나서는 얘로 이렇게 하고서는 막 퇴했는데 안에 그 팥찌꺼기랑 좀 더러울 수는 있어. 그리고 고춧가루가 이렇게 조그마한 게 섞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매언니한테 바로 카톡으로 내 아가리 똥내의 원인을 찾았다고. 이게 아무리 저녁에 깨끗하게 양치를 하더라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입에서 똥내 나지 않아요? 아예 다 그렇잖아요. 아 입에서 똥내가 나잖아요. 나는 그 똥내 원인을 몰랐는데 이걸로 하고 나니까 그 똥내 원인을 찾았어. 너무 신기해요. 치아뿐만이 아니라 그 잇몸 하나하나 사이를 깨끗하게 청소시켜주는 느낌? 치실이랑 조금 다른 매력이라서 이거 완전 추천. 이거 없으면 안 돼. 뭐 요즘에는 너무 빠져가지고 우울 하는 거 너무 재밌어서 저녁마다 우울 하고 써보세요. 이거 진짜 괜찮아요. 그 브랜드는 상관없이 그냥 아무거나 써도 되니까 로켓 배송 되는 걸로 구매해서 쓰시면 됩니다. 너무 좋아. 써보세요. 아 내가 하나 사서 선물해줄까봐. 근데 나는 처음에 몰라가지고 이이 하고서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울에 막 워터파크가 으이 하고 다 튀겨가지고 온 방 아니라 화장실이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언니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입 다물고 하는 거야. 하니까 그 다음부터 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모드가 또 많아요. 스트롱, 노멀, 소프트 모드가 되게 많은데 처음에 나는 강하니까 나 스트롱에다가 죽는 줄. 다음은 짜잔. 너무 좋은 친구가 등장을 했습니다. 내가 아마 영상에서 소개했던 애들 중에서 얘가 최고가일 거예요. 아마 얘를 뛰어넘은 가격대가 없는데 자, LG 프라이 더마세라입니다. 제가 이거를 더마세라를 디바이스계 에르메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말이 딱 맞아요. 정말 고가고 쉽게 사기에 조금 어렵지만 쓰고 나면 아, 왜 좋은지 안다. 저는 이거 쓰고 나서 슈링크를 끊었어요. 너무 좋아. 그 이 리프팅 되는 게 달라. 영업을 정말 여기저기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다들 아 근데 디바이스 그거 해도 결국에 피부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피부과 가서 하는 게 낫지 않아? 라고 하는데 물론 피부과 가서 하는 게 효과와 뭔가 즉각적인 거는 훨씬 더 높지만 얘는 집에서 멍이 없고 붓기가 없고 내가 스킨케어를 하면서 간단하게 그냥 피부를 쫙 조여주는 느낌이 드니까 얘도 필요하다. 결국에 같이 해줘야 된다. 피부과에만 100% 의지할 수 없다. 집에서도 홈케어 필수다. 그러고 나서는 그 남편이 이거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 쓰고 나서는 미팅을 갔는데 대표님 살 빠지셨네요 라는 말을 몇 번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았나 봐. 그래서 막 자기 살 빠졌다는 소리 들었다고 그러고서는 어제도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제 잘할 수 있어 하면서 이걸 띠리링 넣기더니 막 투투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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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자기 4단계로 해 하면서 막 투투투투투 하면서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써보면 진짜 만족스럽고, 카트리지는 3만샷을 다 쓰면 교체를 하는데 하루에 300샷을 쓰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생각보다 카트리지 교체하는 텀이 길다 보니까 카트리지 고민 없이 일단 써보시는 거 굉장히 추천을 하고, 초음파가 피부 속 3mm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슈링크 하는 느낌을 그대로 낼 수 있고, 제가 이거를 후기를 찾아봤는데 이거를 바디에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팔뚝살 늘어진 분. 그래서 제가 해봤거든요. 여기 약간 좀 땡땡해진 느낌이에요. 근데 물론 제가 이거를 찾아보니까 이 팔의 지방이랑 팔에 있는 피부는 조금 더 두껍대요. 그래서 피부 속까지 들어가려면 초음파가 조금 더 세야 된다고 하는데, 그 살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약간 어느 정도의 효과를 느낄 수 있다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일단 조금 더 해보려고요. 그래서 아니 이왕 뭐 하는데 팔뚝샷도 이렇게 땡땡해지면 너무나도 좋잖아. 그치? 이제 여름이고 다 벗고 다닐 텐데 나도 좀 벗었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마음에 너무나도 잘 쓰고 있습니다. 진짜 이중턱 리프팅에는 이게 진짜 끝장납니다. 다른 디바이스보다는 얘가 진짜 압도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것도 고민하지 마시고 리프팅에는 더마세라. 더마세라 최고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거 잘 써요. 필리빌리. 이거 몇 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었고 아마 봄쯤에 영업을 많이 했었던 제품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신우이분 메이크업을 하는 영상에서 이걸로 이렇게 빗을 빗어가지고 드라이기를 윙 주고 나서는 딱 빼주니까 이 볼륨감이 쫙 살아나는 영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서 도대체 이게 무슨 빗이냐라고 물어보는 몰랑이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필리밀리 브러쉬고, 한번 사면 이거를 정말 부러뜨리거나 씹어먹지 않는 이상은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여행 다닐 때도 엄청 잘 써가지고 이거는 꾸준히 소개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영양제랑 최근에 먹는 것 중에는 이건 작년부터 영업했었던 거, 셀파렉스 에센셜 4-5-1. 뭔가 영양제 챙겨 먹거나 이것저것 챙겨 먹기 정말 어려운데 얘는 한 포로 끝낼 수 있어서 완전 추천. 그래서 꾸준히 먹을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최근에 구매를 했거든요. 제나님이 마켓을 하길래 구매를 했는데 제나님이 이거를 두 달을 먹었대요. 근데 먹고 나서 치킨을 먹었는데 살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야, 내가 또 그 얘기를 듣는데 어떻게 또 안 사? 그걸 사봤는데 똥을 진짜 잘 싸요. 딴 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부룩함? 그 배가 원래 이렇게 좀 땅땅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덜해요. 그리고 이 아마 프로바이오틱스라서 소화에 조금 더 도움을 주고 유산균이라서 그런 영향을 주는 것 같긴 한데, 앞에 또 다이어트라는 또 단어가 있어가지고 아, 나 또 이런 단어에 또 되게 약해가지고 아 뭐야 또 다이어트 프로바이오틱스면 또 다르지 라는 마음에 먹어주고 있는데 만족스럽고 맛은 레모나 맛? 잘 산 것 같아요. 그래서 공구를 또 해줬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잘 먹어요. 딥트 3일 패치. 이거 저 지금 두통제 먹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영상에서 소개할 때는 한 통을 먹고서 그때 리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아 제가 괜찮으면 한 번 더 소개할게요 라고 하고서는 그 뒤로 소개를 안 했었거든요. 그러고서는 한 통을 더 먹어봤는데 괜찮아요. 이거 하나를 먹으면 890칼로리가 버닝이 된다고 해요. 890칼로리면 사실 어마어마한 칼로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씩 먹어주고 있는데, 많은 양을 먹었음에도 뭔가 살이 불어나진 않아가지고 그런 것만 봐도 일단 약간 효과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몰랑이분들, 여기까지 제가 정말 잘 쓴 알찬 꿀템들 그리고 색조템들 소개해봤는데 이번 영상 어땠는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 신. 안 돼요. 알겠어요. 짜잔! 우리 몰랑이분들, 여기까지 제가 잘 쓴 기초템들, 꿀템들 소개해봤는데 기초템, 아 그러네. 에빼빼.